두 번째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165페이지 찾으셨죠? 우선 양가로 1번 보시게 되면 재해 복구나 재난 수술 위한 응급 조치입니다. 지진 등이 발생하게 되면 이재민이 발생하게 되고 그들을 수용하기 위한 대형 건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 조치와 관련되어서는 대규모 이재민을 위한 시설을 만들게 되는데 규모가 크다지만 경미한 행위로 취급하게 됩니다. 동상적인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15일 내 허가 여부를 결정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협의와 심의 절차를 거치다 보면 시간 많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6개월 뒤에 이재민을 위한 임시 거주시설을 만들어주게 된다면 그거는 도움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해 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라고 하면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허가받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이해되셨으면 바로 세 줄만 위에 가주십니다. 단서 찾았습니까? 재해 복구나 재난수술을 위한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 1개월 이내 1개월 동그라놓습니다. 특광시군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추천없습니다. 그러면 응급조치할 당시에는 허가받은 상태입니까? 허가 없이 하는 상태입니까? 허가 없이 하는 겁니다. 사후 신고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만 응급조치 시에는 허가 없이 그냥 하는 상황이라는 것만 파악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시고 양가 3번 박스를 보십니다. 1번 건축물 건축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2번 공작물 설치 사셨죠. 1번 기역 니어는 그냥 건너뛰시고 디귿 찾았습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에서 녹지지역부터 농림지역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녹관농입니다.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라고 하면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여기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이라면 농림지역은 농업을 위한 용도지역이고 생산녹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이란 말을 기억하신다고 하면 농업 생산이 가능한 곳이죠. 그러한 곳에 농민을 위한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라고 하면 경미한 행위로서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는 된다 안 된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빠져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계룡산이나 설악산 일대인데 그곳에 농림업용 비닐하우스를 만들게 되면 그 규모가 100평, 200평 짜리거든요. 그런 게 10동, 20동 만들어지게 되면 주변 자연 경관을 훼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를 하면 허가 받도록 되어 있고 농업과 관계되어 있는 녹관농에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가로속을 잠깐 확인하십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 양식장은 제외한다. 육상어류 양식장 제외 줄쳐 놓습니다. 매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땅을 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이 도로 용지로 결정되었다고 하면 땅을 메꿔놔야 되는데 그런 일들은 도시군 계획사업에 방해되기 때문에 육상어류 양식장 설치는 허가 대상이지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있다면 도시군 계획사업이고요. 그 다음이 육상어류 양식장과 관련된 내용이 시험에 반복해 출제됩니다. 육상어류 양식이란 말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허가 대상이라는 것을 잡아내셔야 됩니다. 안 되면 외우십시오. 외우는 것도 방법이십니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3번 토지의 형질 변경입니다. 기역리연에 대해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디귿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를 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가로 속에 절토, 성토 제외한다. 절토, 성토 제외한다. 추천 없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로를 따라 대지에 인접한 땅을 종전에 산이었는데 얘를 건물 건축하기 위해 토지를 형질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모두 깎아내게 되면
평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평지에 건물 건축하게 되면 이 큰 도로로부터 이 건물 이용할 수 있는 진입로를 만들 수 있죠. 저 진입로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땅을 다져야만 아스팔트 깔게 되었을 때 싱크홀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도로 포장하게 된다고 하면 이러한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대신 이 건물 건축하고자 하는 곳에 동산을 하나 만들고자, 놀이공원 만들고자 흙을 쌓아놓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다? 성토이고, 그리고 이곳에 연못 하나 만들겠다고 땅을 파내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다? 절토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곳이 학교 부지로 결정되었을 때 쌓아놨던 흙에 대해서는 깎아내야 되고요. 연못 만든 곳은 메꿔놔야 되기 때문에 도시군 개설 사업에 방해될 수 있죠. 그래서 절토, 성토는 제외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전원주택단지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 전원주택단지 안에 단지 내 도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연상은 되시겠습니까? 전원주택단지. 한 동만 만드는 게 아니라 한 20동 만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건축물 건축하기 위해 토지의 형질 변경을 했는데 그 전원주택단지 안에 여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 만들기 위한 정지, 포장에 대해서는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연관된 행위로서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지만 이곳에 연못 하나 만들거나 동산 하나 만들겠다고 절토, 성토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나중에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건설 지역의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향후 인구가 80만까지 늘어나게 되면 다른 곳에 뭔가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걸 해나가실 때 또는 전이민 쪽에 산업단지나 공장 용지 내가 중개업하면서 실제 형질 변경하고 공장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 시험이 목전에 있지 돈 버는 게 목표이겠습니까? 나중에 그럴 때 한번 해보시는 게 이쪽 일이지만 일단 이해는 그런 쪽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리얼빌입니다. 국가지방자단체가 국가지방자단체 가로 해놓습니다. 공익성 필요에 의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국가지방자단체 가로 해놨습니다. 얘들은 행정청이라 표현하죠. 행정청이라 표현하고 있죠. 이번에 개발행위와 관련된 관할관청은 허가권자로서 허가권자도 행정청입니다. 행정청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청에 따로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방자단체가 공익상 필요하여 직접 시행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면 행정청 스스로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허가받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다시 봐주십시오. 앞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토지 형질 변경 찾으셨죠? 그리고 가로 속에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제외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봐주실 게 예입니다.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우리 칠갑산이라는 노래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곳에 콩밭 매는 안악내가 있는데 그런 게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이 아닙니다. 만약 콩밭 매는 안악내가 나오신다고 하면 그분은 아마 지금 교도소에 가 계실 겁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서 교도소에 가 계신 상태이고요. 이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농경지가 존재한다면 이 농경지에 지력이 다했을 때 다른 지역에 흙을 쌓아놓고 이 농경지에 뿌리지 않습니까? 이 동네는 시골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못 보셨겠지만 이 자체가 성토입니다. 그러한 성토와 관련된 행위가 있다면 지력을 회복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로서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이거든요. 이러한 경우는 허가받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파악해 주실 것이
한 장 넘기시면. 우리 교재에서는 다 안 나와 있는데 165페이지 맨 마지막 줄 찾으셨죠? 맨 마지막 찾으셨죠? 전답 사이에 전답 가로 해놓습니다. 지목 변경을 소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개발 행위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확인되시겠습니까? 예, 이제 얘를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얘는 23회 때와 24회 때 우리 시험에 출제되었는데 얘를 좋아하는 출제위원회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험위원으로 위촉되면 3년간 임기를 다하시고 다른 분으로 교체되시게 되는데 아마 작년에 새로 교체되신 분들이 아마 이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개발행 허가 대상 아닙니다. 그런데 저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 지목 변경을 소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 받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 지목 변경 소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이 만약 전 받치지 않습니까? 답 논입니다. 저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을 소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시법 공부하시면서 임야라고 하면 콩밭매는 칠갑산이라고 하면 그 지목은 칠갑산이라고 하면 산이기 때문에 지목은 임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콩밭을 만들기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라면 임야에서 지목 전으로 받기 위한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으로서 이때는 허가받고 해야 되고 허가 없이 하게 된다면 개발이 허가제를 위반한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에 나오는 그 안항대는 아마 교도소에 가 계실 겁니다. 대신 전과 답 사이에 지목 변경이라면 우리 농지란 개념 들어본 적 있으시죠? 농지는 전답 가수원입니다. 농지인 전답 가수원 중에 전과 답 이걸 바꾸기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 있었다고 하면 그때는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 주실 것은 그냥 표현에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라는 말 나오게 되면 그때는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는데 앞에 지목 변경을 소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면 허가 받아야 되고요. 허가 받아야 되고요. 구체적인 지목 변경 소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이 전과 답 사이의 변경이라고 하면 전과 답 사이의 변경이라면 그때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전과 답 사이의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면 둘 다 무엇에 해당됩니까? 농지 안에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이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으로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건 안 됩니다. 오직 전답만. 전답만.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좀 나뉘어져 있는데 경미한 행위와 관련되어 기본적으로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이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라는 것 파악하시고 지목 변경 소반한다. 이 말만 나와 있다고 하면 허가 대상인데 그 지목 변경이 전과 답 사이에 지목 변경을 소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일 때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이걸 좋아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출제위원회 위촉되면 이것만 계속 내십니다. 그리고 이게 23회 때와 24회 때 냈다고 하면 지금 30회 시험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출제위원으로 위촉될 분이 딱 15분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한 20분 정도 계시는데 그중에 나이가 연대 지긋하셔가지고 두 달 동안 어디 호텔에서 강군 생활하시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출제위원으로 위촉되기 못하시고요. 그러면 남은 분들이 한 15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5명씩 위원으로 위촉되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한
7년이나 6년 정도 지나면 또 그분이 위쪽 되시는 상황입니다. 싫더라도 이 정도는 다루셔야 됩니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안 되면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토속 제시와 관련되어서는 그냥 지나십니다. 그리고 5번 토지 분할 찾으셨죠? 여기 토지 분할과 관련되어 기업 사도 개설 허가 받은 토지의 분할. 사도 개설 허가란 말 잠깐 확인만 해놓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맹지인데 큰 도로에 이르는 토지 사이에 남의 땅 두 필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 도로 새로 만들 수도 있죠. 한 필지의 토지 한가운데 도로가 개설되게 되면 종전의 한 필지의 땅은 더 이상 연속한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붙어있는 땅이라면 한 필지일 수 있지만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땅은 당연히 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토지 분할이 중요한 것입니까? 사도, 개인이 만든 도로가 중요한 것입니까? 사도가 중요한 것입니까? 분할이 중요한 것입니까? 도로 만들어야만 땅이 성격이 바뀌거든요. 도로가 중요하거든요. 이 도로 개설 허가 받았다고 하면 사도 개설 허가 받았다고 하면 이 도로가 관통하는 한 필지 땅은 분리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당연한 분할이기 때문에 따로 허가받을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도는 나라에서 만든 도로이겠습니까? 개인이 만든 도로이겠습니까? 개인이 만든 도로.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 특히 아파트가 아니라 토지 전문가 되고자 한다고 하면 저 도로 개설과 관련되어서는 무조건 숙지에 놓고 계셔야 됩니다. 나는 땅은 필요 없고 그냥 아파트만 하겠다? 하긴 세종시는 아파트 많긴 많지만 땅이 더 낫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토지 쪽에 한 5년, 6년 정도 좀 활동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접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을 때 큰 돈이 또 되시거든요. 기왕 돈 벌 거면 큰 돈 버시는 게 낫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원해서 나온 게 아니라 집안 식구들이 시켜서 나오셨다고 하면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시지만 종잣돈 없어도 또 타시던데요 다들. 예, 하시긴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냥 좀 공부해 놓으시고 학교 가시고 나서 어떻게 좀 약간 활동하시다 보면 점점 뭔가 돈이 모이시게 될 겁니다. 예, 지금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사도 개설 허가 도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도로 설치로 한 필지의 도로가 나뉘는 것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당연한 분할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니언 디귿 리얼 묶어놓습니다. 니언번에서는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공공용지부터 공용지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디귿입니다. 행정재산 중에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행정재산부터 용도 폐지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일반 재산을 매각 교환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일반 재산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리얼번입니다. 토지 일부가 도시군 계획설로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군 계획설부터 지형도면 고시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해당 토지의 분할. 그래서 니언, 디귿, 리얼 묶어 놔야 됩니다.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국유 재산 중에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일반 재산. 예전에는 한 15년 전에는 잡종 재산이라 불렸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일반 재산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효 취득과 관련되어 등기되어 있다고 하면 그때는 10년. 등기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선임 무과실로서 20년. 그 정도는 이제 다 나오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최근 개정된 국유재산법에 따르게 되면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는데 공립학교 중에 학생이 없어 폐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로 운영되게 된다면 그때는 행정재산이지만 학교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용도 폐지되었을 때 뭐가 된다? 일반 재산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행정재산은 공용재산과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과 보존 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 남대문이나 동대문에 서 있는 땅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행정재산 중에 보존 재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정사업과 관련되어 우체국은 여기 기업용 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용재산이라 하면 우리 건설지역에 중앙행정부처 있지 않습니까? 저 중앙행정부처라고 하면 아무나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나 또는 민원 있는 사람만 출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용재산이라 하고 우리 세종시에는 호수공원이 있는데 그 호수공원은 분명 국유재산에 해당됩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호수공원을 뭐란다? 공공용 재산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 영화 제목 중에 공공의 적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공공의 적의 공공은 불특정 다수를 말하는데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을 공공용 재산이라 하고 공무원 등의 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공용 재산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 거주하시면서 세종시와 관련된 다양한 건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행정청 가보신 적 있다. 저 내리는 청사터미널 주변에 행정청 많던데요. 국토교통부도 있고 다 있는데 저 들어가 본 적 없거든요. 들어가려고 하니까 왜 하냐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걸 뭐란다? 공용재산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을 확보할 목적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것 누가 하는 것입니까? 공용재산이나 공공용 재산과 관련된 분할은 누가 하는 것이다? 행정청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청에 해당되는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하는 경우라면 일반 재산으로 바뀐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나라 거죠. 나라가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하고자 하는 분할이라고 하면 나라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하는 것입니다. 따로 허가권자의 허가받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재산을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여기 양여는 민법에서는 증여라 표현하던 것을 공법에서는 증여를 공법에서는 양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 분할이라고 하면 얘도 행정청이 하는 것이죠. 따로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관련되어 지형 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분할.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저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고시되었을 때 효력 발생한다. 지연도면 고시했을 때 효력 발생한다. 지연도면 고시했을 때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설에 해당되는 도로 설치하기 위한 지형 도면이 고시되어 한 필지의 토지가 분할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할이라면 얘는 장래 나라 땅이 될 수 있죠. 그 나라 땅이 될 수 있는 토지 분할이라고 하면 행정청이 하는 분할이기 때문에 허가권자에게 따로 허가받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은 다 누가 하는 것이다? 행정청이 하는 것입니다. 행정청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광시군에게 따로 허가받을 필요 없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미연번만 시험거리가 될 것 같은데요.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를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이상 분할 제한 면적 이상 가로 해놓습니다. 분할하는 것. 그러면 이번에 분할하는 것은 너비 5m 이하로 분할하는 것입니까?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입니까? 면적 이상으로. 앞서 토지 분할과 관련되어서는 면적 나오면 미만, 너비 나오면 이하라 보셨는데 이번에 분할하는 것은 면적 이상이기 때문에 따로 허가할 필요 없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만약 이 미연본이 면적 미만으로 나와 있다고 하면 그때는 틀린 겁니다. 토지 분할과 관련되어서는 딱 사례가 다섯 개 경미한 사항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오지 쓴다는 얘기가 좀 만만하거든요.
그리고 물건 쌓아놓는 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왜 허가 받아야 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도시공계획사업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허가 받도록 되어 있고요. 경비상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도시군계획사업에 따른 행위. 그러면 하나 여쭐 게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일정 규모 초과는 건축물 건축은 개발행 허가 받아야 된다.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라는 말은 나오면 그게는 도시군계획사업이거든요. 허가할 필요 없죠.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녹관농에 농림업용 빈원 설치는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육상, 어류, 양식 목적이라면 땅을 파내야 되지 않습니까? 허가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주시고 경작 위한 토지 행정 변경은 허가 없이 할 수 있죠.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의 행정 변경은 지목 변경이라는 말 보게 되면 그때는 허가 대상이라는 것 잡아주셔야 됩니다.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의 행정 변경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얘가 이번 30회 때 한번 나와줄 겁니다. 뭐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뭐 출제하는 사람도 아니고. 대신 패턴 보게 되면 경영 보게 되면 그 정도는 한번 예측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해보고 재난수를 위한 응급조치라고 하면 허가 없이 할 수 있는데 얘는 1월 이내 사후 신고 대상이라는 것만 좀 확장시켜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대상 보셨으면 절차 보셔야 되죠. 절차와 관련된 개요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지금 개발행위 허가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기반경을 충분히 확보했는지 확인고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우리 세종시에 상손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곳에 대규모 산업단지나 대규모 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수도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름철에 가뭄이 심했을 때 한 달 또는 두 달 동안 단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이것 함께 죽자는 이야기죠. 어느 정도 전기 수도 공급량이 충분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개발 행위를 허용하는 것이지 무분별하게 허가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환결 고려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신청했었다면 며칠? 10월 내 허가 불허 여부를 결정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무에 나서게 시기에 되면 협의와 심의 절차가 있거든요. 그 협의 심의 절차 때문에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가를 하고자 한다고 하면 누가 허가권자이다? 특광시군이 허가권자라는 것 기억하시고 허가 내주고자 한다면 일정한 요건 갖춰야 되죠. 그 요건 중에 기환경은 당연히 포함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발행위 허가제는 무엇을 위한 제도입니까? 도시공계획사업에 저촉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이 개발행위도 도시공관리계획에 부합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시길 위락시설은 어떤 용도지역에만 건축할 수 있다? 상업지역에만. 그러면 상업지역 아닌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나이트클럽 만들겠다고 개발행위 허가 신청했다면 허가 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공관리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개발행위 규모는 규모 크다 작다? 작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규모 큰 것은 도시공계획사업이고 규모 작은 것만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된다는 것을 잡아놓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발행위 허가 요건과 관련된 세 개 다 해결되셨는데요. 면적 요건과 도시공관리계획 부합할 것, 기환경에 적합할 것. 그 세 가지가 개발의 허가 요건이 되게 됩니다. 그러한 요건을 갖춰 허가 받은 자는 공사를 개시할 수 있고 공사 완료되게 되면 누구에게 준공검사 받아야 되겠습니까? 허가권자에게, 허가 내준 자에게 공사 다 끝났을 때 준공검사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시길 여섯 가지 개발의 허가 대상 중에 분할, 적치의 경우에는 준공검사할 필요 없죠. 토지 분할은 선 하나 긋는 것 아닌가요? 물건 쌓아놓는 것은 우리가 매주 한번 쓰레기 분류소개할 때 하신 적 있는데 나는 쓰레기 분류소개해 본 적 없다. 아니 종이컵이라도 어디에 놔둔 적 없다. 그런 행위가 바로 물건 적치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준공사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 적치는 준공사 대상 아니다. 그렇게까지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그냥 교재 순서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신청 나오고 되는데 신청 절차 나중에 파트해 보시고 166페이지 봐주십니다. 아, 걔는 171페이지 봐주십시오. 그냥 171페이지 먼저 봐주십니다. 171페이지 찾으셨죠? 1번 허가 신청 찾았습니다. 제3절 개발행 허가 절차 그리고 1 허가 신청 찾으셨죠? 개발행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에 따른 기반설의 설치나 기반설부터 가로 해놓습니다. 그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경관, 조경, 조경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이게 기환경입니다. 기환경에 관한 계획서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서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추천없습니다. 기반설 동그라미 놓습니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단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건축법 안 보셨기 때문에 단서는 그냥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2번 허가 절차 찾으셨죠? 허가 절차 찾았습니다. 양가 1번 심의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1번부터 3번까지 나오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게 되면 참 까다롭게 나옵니다. 얘가 시험에 나오면 우리는 국토계획법에서는 12문제 중에 목표하는 점수가 10개였습니다. 포기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이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지 말자가 결론입니다. 이건 보는 거 아닙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양가를 2번 보게 되면 결정통지 찾으셨죠. 174페이지입니다. 특별시장 관할시장 특시 특도 시장 군수는 개발행 허가 신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동그라미 놓습니다.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여야 하고 처분할 때는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허가 내용이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그래서 개발행의 처리 기간은 며칠? 15일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조건부가는 또 조금 이따 보셔야 되는데 다시 166페이지 봐주십시오. 166페이지 봐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개발행 허가 절차와 관련된 개요 잠깐 보시면서 첫 번째 우리 보실 것이 개발행 허가 신청이었습니다. 저 개발행 허가 신청과 관련되어서는 기반설의 설치, 그 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과 환경오염 방지, 경관, 그리고 조경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 개발행 허가 신청 시에는 기반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얘는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 함께 공부하실 겁니다.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대해서는 그때 한번 보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는 것은 저 개발행 허가 절차와 관련되어 개발행에 관련된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허가권자. 허가권자는 특광시군이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저 특광시군은 개발행 허가 신청 접수하면 며칠? 15일 내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 통지하고 만약 불허가 처분했다면 왜? 무엇이 위협해서 허가 받지 못했는지 이를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10번 정도 하시게 되면 10번 정도 하시게 되면 내가 뭘 갖추어서 개발행 허가 신청할 것인지 상황 파악을 쭉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보통 설계도서가 첨부돼야 되거든요. 건축사 중에 공부 열심히 하는 건축사 계시고 공부 절대 안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진 분이라면 공부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 한 몇 번 하시다 보면 어떤 지역에서는
가장 인허가 쉽게 받을 수 있는 건축사 누구인지 뻔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통하면 안 되는 일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건축사 만나시게 되면 명함이라 받아놓으시고 1년에 한두 번씩은 전화를 해주시는 게 세무사도 필요하십니다. 법무사도 필요하십니다. 대신 우리가 할 일 중에 뭐 매매 계약이나 특약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무사 맡기면 하자 없이 마무리 지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세금 상담과 관련되어서는 세무사가, 건물 설계와 관련되어서는 건축사에게 다 맡기면 됩니다. 우리가 맡길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다면 입지 보는 거거든요. 부동산은 항상 입지지 않습니까? 그건 중개사 아니면 못하는 일인데. 아직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중개업하시고 지금부터 공부 꾸준히 하시고 어느 정도 한 수업 복습만 좀 해놓으시게 되면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대신 1년 만에 붙고 나면 막상 실무에 뛰어들려고 했을 때 좀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그거 가늠 안 되실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럴 때 항상 필요하는 게 세법에 관한 내용하고 그리고 민법에 관한 내용 그리고 아마 공법에 관한 내용이 많이 생각나실 겁니다. 대신 땅 안 하면 공법 필요 없습니다. 땅 안 하시면 그냥 아파트 쪽만 관심 있으시면 그때는 공법 필요 없으십니다. 그냥 땅 안 하고 말죠.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가 쪽에 하시게 되면 권리금 작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상가에서 좀 오래 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 한 3년 정도 따라다니시게 되면 충분히 독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멘토를 만나셔야 됩니다. 상가 쪽은 그냥 아파트 매매나 임대 쪽이라고 하면 그냥 새로 만들어지는 아파트 입구에 하나 목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아놓으시면 그냥 기본을 하십니다. 괜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공부 안 해 사실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시험용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허가권자는 저 허가 신청이 있으면 며칠? 15일 내 허가 보류 여부를 결정 통지하게 되는데 그 허가 기준 요건에 관한 사항을 봐주셔야 됩니다. 우리 약속하시길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규모 크다 규모 작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면적 미만일 때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기억하시고 특정한 면적 이상이라 말 쓰게 되면 도시군 계획사업 대상이 됩니다. 도시군 계획사업 대상은 보통 만 이상이고요. 얘는 만 미만일 때 또는 3만 미만일 때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내가 이번에 건물 만들고자 하는 게 나이트클럽이라고 하면 어디에만 가능하다? 상업지역에만.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미 용도 지역 등을 결정해놨다고 하면 결정한 용도 지역 등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는 대부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거든요.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됩니다. 몇 년? 3년.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결정 고시된 날부터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다음 날 구역 지정은 효력 잃는다. 한 10월 달 되면 달달 나오십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고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면 됩니다. 다만 이 지구 단위 계획에는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높이의 최고한도와 최저한도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해버리거든요. 결국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땅을 거래하게 된다면 그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해당 필지에 대한 쓰임새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구 단위 계획에서 반드시 4층 이상 건물 건축해라 이렇게 결정했다면 내 땅이라고 1층짜리 건물 건축하는 것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 토지 거래라고 하면 그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건축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마저 충분히 설명해 줘야만 중개 사고를 일으키지 않으실 겁니다. 예, 그런 내용들 모두 어디에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상태이고 저 개발행위도 저 도시군 관리 계획에 적합한 때만 허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환 경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거 하나 보신 적 있습니까? 예전에 왕복 2차선 도로였는데 이번에 백화점이 만들어지면서 한 100m 구간만 왕복 4차선으로 이 백화점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기존 왕복 2차선 도로 가지고는 교통체증 현상이 뻔히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백화점 만들면서 그 조건으로서 도로 넓혀라. 그런데 1km, 2km 다 4차선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한 100m 구간만 그리고 또 왕복 2차선 되었다가 또 다른 곳에 코스트코 같은 게 만들어지게 되면 그 구간만 또 4차선으로 그런 거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세종시는 볼 수 없지만 조충현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에도 있습니다. 이 백화점 만들게 된다고 하면 이 백화점 이용한 사람 많아질 수밖에 없죠. 전기 수도 사용량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 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만 도로가 넓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환경과 관련되어서는 조건 붙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특정한 면적 미만일 때는 허가받을 수 있는데 특정 면적 이상일 때는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하는 것이지 개발행위 허가 대상 못됩니다. 그래서 조건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위락시설은 어디에서만? 상업지역에만 건축할 수 있는데 주거지역에 위락시설 만들면서 조건 붙여 허가받을 수 있다? 용도지역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런 개발행위는 아예 못하거든요. 이때도 조건부가 불가능합니다. 조건 붙일 수 있는 것은 뭐만? 기환경의 경우에만 조건부가 가능하다라는 것 이해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고 하면 조건 이행 반드시 해야 되죠. 우리가 함께 공부하신 공법에 나오는 사람들은 행정청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이들을 다 뭐라 한다? 공공이라고. 저 공공의 반대말은 민간입니다. 그러면 공공이 조건부 허가받았다고 하면 조건 이행은 당연히 해주겠죠. 믿을 수 있으십니까? 하긴 요즘 나라도 못 믿는 판국인데 그래도 공법의 정신은 기본적으로 공공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점수가 안 나오십니다. 그리고 민간은 신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 이행을 민간의 경우에는 좀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돈 내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돈을 이행 보증금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저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는 누구만? 민간만. 그러면 우리가 공부에 등장하는 사람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보는데 저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뭐란다? 행정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행정청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고 있는데 중앙은 국토교통부 장을 말하겠죠. 지방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게 되는데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 그리고 충청남도입니다. 그런데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특광도와 좀 다릅니다. 특광도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구가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충청남도의 경우는 1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주도인 특별자치도와 세종시인 특별자치시의 경우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법률 행위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법률 효과를 법률 행위라 하지 않았습니까? 법률 행위를 구성하는 기본 구성 요소는 의사표시지 않습니까?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인데 우리 세종시의 경우에는 기초 있다 없다 없어서 특별이란 말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세종시에는 세종시장이 대전광역시장과 똑같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저 세종시장은 대전광역시에는 구가 있지만 세종시에는 구가 없지 않습니까? 구청장과 똑같은 역할을 세종시장은 해줘야 됩니다. 그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의 특징이 됩니다. 대신 대전광역시에
시장은 광역 지방 자치단체로서의 업무를, 구청장은 기초로서의 업무를 각각 처리하게 되는데 대종시장은 둘 다 해난 것이 특징이거든요. 왜 특별한 말이 붙어 있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토계획법을 제외한 다른 공법에서는 지도이사, 시군구청장이라는 말을 보는데 이 국토계획법은 그 법의 집행 단위가 도시군 단위이거든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를 할 수 있죠. 대전광역시 도시를 할 수 있죠. 충청남도는 도시이다 아니다. 충청남도가 다 도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주시, 홍성군,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시군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는 구청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금 보신 개발행위 허가도 구청장에 허가받아야 된다. 그런 취지 지금 나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좀 우습게 보는 분도 계시지만 두 달 전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때는 이해 못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에서는 좀 이해가 되시지만 한 두 달 전만 하더라도 저게 무슨 소리 하는지 그런 상황이지 않으셨습니까? 많이 발전하셨습니다. 이런 발전이 3, 4월 지나시게 되면 더 실력이 또 확고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만 해나가시면 붙는 데는 진짜 없으십니다. 네, 제가 1년 만에 합격하시고 내보내게 되면 항상 염려스러운 게 중개업 하시면서 큰 사고 치면 안 되는데 그 생각 많이 하거든요. 아파트 매매하시면 절대 그런 일 없지만 땅을 잘못 거래하셨다가는 큰 사고 한 번씩 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 다 잘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은 여기 면적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에 있어서는 조건부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요건 충족하지 못한다고는 당연히 불허가 처분 대상이고요. 기후환경과 관련되어서만 뭐 가능하다? 조건부가 가능하다. 조건부가는 기후환경만 가능하다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의 경우에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 내게 한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됩니다. 반면에 공공에 해당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같은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이들은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 아닙니다. 민감난 이행보증금의 예치 대상이라는 걸 잡아주십니다. 그러한 요건을 우리가 166페이지에서 보셔야 됩니다. 이제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쉬었다 하시죠. 예.